캐나다 정부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캐나다 영토 안에서 태어났다면 캐나다 국적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캐나다로 원정 출산 오는 행렬이 이어지다 보니 속죄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이 문제시된 것은 최근 몬트리올의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여성들이 찾아와 아이를 낳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뜨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홍콩 주요 일간지에 홍콩의 무면허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부 부부를 상대로 캐나다를 입국해 출산까지 안내하고 이후 인도주의 호소나 아이들이 부모를 초청 이민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의 이민에 정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는 기사가 캐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또 신문은 이를 통해 캐나다로 향하는 원정 출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슨 케니 이민 장관은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은 캐나다의 관대한 이민법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라며 캐나다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허가서가 아님을 반드시 알리고 싶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권 법의 현대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토론토의 마이클 나이런 이민 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정확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과잉 반응한다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방적인 안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이민 신청 적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계획에 대해 비판했습니다.